부드럽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부흥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먼저 시민이 주민 이천을 기점으로 시민 우선 행정, 시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인구 대월 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전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협정장 이태웅님, 기아께서는 평소 남다른 공정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인 주인인 인천 실현을 위해 힘써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22일 인천시장 엄태웅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제 마음이 참 여러 가지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가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오늘 이렇게 좀 조금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시도위원님도 계시고요. 또 언론인분들 계시니까 그분들 먼저 소개 올리고 그리고 나서 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대월 주민가에 시장님이 주관하신 간담회 오려고 수월해서 달려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기 계신 단체장님 뵈려고 왔습니다. 늘 대월면에는 제가 늘 감사드리는 곳입니다. 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경기도에서 잘 도와주셔서 농사짓는 도의원으로서 농정해양위원장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점 대월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업 농촌을 위해서 또 대월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허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월면의 주민가에 대해 신청한 글을 번역하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3월 9일날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농협 당선자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선자께서는 국민만 보고 국정을 임하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도 경기도 비례도의원이지만은 이천시를 위해서 지난 4년간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농 도시인 이천시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노동자를 준비해서 열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자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지난 그 선거 때 소문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이신 농촌은 대부분이 아시고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코로나가 있는 그 찡그리던 얼굴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바쁘실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안먹은 걸 마지막입니다. 14개월 년 동안 다 다니면서 이런 자리가 오늘 마지막인데 시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대월면에 가장 잘 아시고 또 대월면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간 잘 가신 장님께서 대월 발전 또 2010 발전에서 애써주신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또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월 민의 행복과 또 2010 발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대관산 백지마식 시연입니다. 저 뒤에 보니까 노랑대월에서 떠올라라, 떠오를 대월 이렇게 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정영수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대월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런 자리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시정질의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도로에 대한, 양화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또 와보니까 부시리 송나리가 18호선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거 2.2km 100억, 그리고 이제 대대리 도리리간 도로 이제 4.2km는 180억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작년에 이제 제가 단체님들하고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또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이신 우리 그 시장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희가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열심히 놔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대월과 고발한테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네, 뭐냐면 하이닉스가 분명히 대월이나 부발, 2010 전체의 효자 기업이에요. 그런데 피해는 대월분들하고 부발분들이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2010 예산, 하이닉스가 나오는 세수를 한 7%, 많이 하는 게 아니라 5%에서 7% 정도는 부발과 대월에 조금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시정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동안 좀 못하지 않았나, 그런 가운데도 또 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더 그런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결코 감사합니다. 결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도로 기반 시설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동안에 해온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윤희 시연입니다. 네. 제가 4년 전에 겁없이 제가 의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겁이 없어야 일을 하겠더라고요. 4년 동안 제가 보니까 생각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게끔 또 우리 대월 명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이천이 또 시민이 주인이라는 또 슬로건의 또 시장님도 또 그걸 실천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희들도 역시 우리 대월 명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저희도 그만큼 발로 많이 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의원 되기 위해 또 한 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 인사 말씀, 제 마음에 있는 그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4개월 면동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맨 처음에 첫 걸음을 뛸 때는, 야, 이거 다 마치려면 참 한참 걸리겠다, 언제 끝날까 이러는데,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또 금방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인사드리는 마음은 또 민선 7기 시장으로서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런저런 마음의 욕심도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참 많습니다. 아까 시도위원님들도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하신 성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왜 이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이제 그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이따가 또 기획예산 담당께서 보고를 주실 텐데, 그 역시도 지난 선거가 아니라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따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그 허락을 받아서 4년 동안 이천시 산림을 이끌어오면서 정말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예, 배울 수 없었던 예,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소중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를 또 예,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우리 장성환 변장님이 자리 함께 같이 하셔야 참 좋았겠는데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가 예, 이렇게 우리 변장님을 이렇게 손을 잡았네요. 그래서 자리 함께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대월변에 오셔가지고 우리 반체장님들 그리고 주민들하고 정말 이렇게 화목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직원들도 예, 이렇게 하나하나 잘 챙겨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뭐 매일매일마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이렇게 전화문자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일을 기억하는데 62만 명을 예, 돌파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정부가 뭐 10시까지에서 11시까지로 뭐 영업 제한 시간을 늘려고 완화시켜주고 또 인원도 만날 수 있는 인원도 이제는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8분이 만날 수 있는 그렇게 규제 완화를 하지만 예,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이렇게 자제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많았던 62만 명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기로는 지난주나 이번주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 이렇게 하강세를 보이게 될 텐데 그러면 대체로는 지난주 목요일날 62만 명이 최고 정점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확진자가 또 만만치 않게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보면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제일 많습니다. 확진자. 그래서 오늘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내일까지 좀 보고 좀 넓게 보면 금요일까지 봐야 이게 정점을 찍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마음은 이제 너무 지긋지긋하게 너무 오래 가니까 이 부분이 정말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상반기 중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코로나19를 더 이상 예, 뭐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일상을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하실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가을에 예, 그동안 많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축제도 5월 내에 하는 그 도자기 축제도 취소하지는 않고 가을에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미뤄뒀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가을에는 축제가 다 몰릴 것 같아서 한편으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예, 그동안 참았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마음껏 즐거울 수 있는 그러한 가을을 예, 기대해 봅니다. 예, 이제 4년 가까운 기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은 제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읽고 배웠던 그런 것하고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건 마치 제가 고시 공부를 하고 법서를 읽고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무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 연수를 이렇게 받고 나서 현실에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의뢰인이 되거나 원고 피고가 돼서 사건으로서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그거가 제가 책에서 읽었던 거하고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배우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실 행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 진짜 현실 행정을 해보니까 예, 그거하고는 또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르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소중한 건지를 볼 때는 경험이 훨씬 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치에 대해서 또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까? 점수가 좀 나쁩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가까운 지인들하고 이렇게 할 때도 아, 저 친구는 참 정치적이야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그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예, 아, 저 사람은 참 계산적이야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예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으냐? 그것도 역시 사실 아니죠. 행정 불신이라는 그 용어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정치가 됐든 행정이 되었든 거기에는 돈이 필요하죠.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이 다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 세금을 낼 때 정치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행정도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다 무너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그 기대를 다 무너뜨렸으니까 예, 정치인에 대해서 점수가 좋지 않고 행정에 대해서 점수가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도대체 왜 이렇게 정치가, 행정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시각으로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도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하고는 싶은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결과는 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내용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데요. 세금을 써서 세금이라는 그 재원을 써서 시민들의 삶을 좀 나은 쪽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뭐 정치고 행정이라고 할 때 결국 그 세금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쓰여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쓰는 그 권한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고 그 다음에 시장 등등입니다. 사실 우리 읍면 공장님들 세금 쓸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는 없어요. 거의. 그리고 이 통장님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없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세금을 써서 우리 생활들이 좀 좋은 쪽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뭐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가장 기초적으로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이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이 세금을 쓰는 권한을 가장 많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의미의 그 세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말이 좋죠. 말이 대한민국 전체를 예, 위해서 쓰는 건데 그것이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사회 필요시설이면서 혐오시설인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 세워야 되겠다고 하면 그걸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찬반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놔도 그렇지만
경기도라고 하는 그 단위로 좁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시를 놓고 봐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까? 이천 시민들이 전체 써야 되는 14개 읍면동은 다뤄져 있잖아요. 23만 2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 시설을 어디에 두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이 모든 23만 2천 시민들의 하나된 일치된 박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가족까지야 다 챙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거의 생필품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편 요소가 있다면 매일 발생하는 불편들이 되는 거고요. 그 불편들을 없애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국가제도가 이렇게 체계화되고 규모가 커지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마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예, 재원이 마련되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졌던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 기존의 마을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권한들이 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한테 가지면서 이제는 이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예,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것을 또 국가 단위로 대체로는 찾는데 국가에서 아무리 그런 분들을 찾는다고 해도 찾아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회 안전망이 아무리 튼튼한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위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은 그러한 사회보다 더 멋진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사회 안전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그런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런 추세라면.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서 다 해소가 됐던 거죠. 그러한 권한들을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실 사각지대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인데 지금은 어찌됐는지 그 힘들이 점점점 큰 단위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은 결국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을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편 요소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실적을 좀 아는 사람들이 적어도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불편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사정을 가장 모를 수밖에 없는 분이 사실은 예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 동장님들입니다. 마을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가장 잘 알아요. 물론 이 통장님들은 우리 주민들은 그 마을을 떠나서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예, 결정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자치, 예, 마을자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우리 이천시만 놓고 봤을 때 시장이 그, 뭐, 1년에 1조 5천억이 넘는 그 예산들을 모든 것을 스스로, 시장이 다 국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이 아니라, 시회하고 마음 먹으면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시민사회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 개입 없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첫 걸음을 뛰고 있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겁니다. 현재는 읍면동별로 한 15억 정도지만 그것이 한 150억 원 정도가 된다면 우리 이천에 그리고 각 읍면동에 각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100% 그 정도는 아니어도 상당한 부분만큼 확대되어지고 그것이 제도화 되어진다면 4년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시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들의 권한이 보장이 되어지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행정 불신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2010원 하더라도 본청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읍면동 중심의 행정 그리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읍면동장으로 내려가고 그것이 1952년이나 56년도에 했던 우리도 실질적으로 했었습니다.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을의 이장님을 잘못 뽑을 가능성은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읍면동장을 잘못 뽑을 가능성은 좀 더 높은 겁니다. 시장을 잘못 뽑을 가능성은 그보다 높습니다. 도지사, 대표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하는 그러한 제도들이 과거에 우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내가 잘하는 지도자 그 사람을 통해서 세금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시민 통제가 가능한 그런 범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 하나를 잘 뽑는 것보다는 주민 참여 예산을 충분히 늘려내고 뭐 가능만 하다면 그건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또 읍면동장들을 직접 선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민사회에서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4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느끼고 배운 것이 참 많았는데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이든 행정하는 사람이든 나름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금 쓰는 일이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그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2000시는 그렇게 주민참여 예산이 좀 더 확대가 돼서 시민들이 스스로 읍면동별로 이렇게 결정해서 세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 범위가 다른 데보다 많이 확대가 되고 모범적으로 운영이 된다고만 하면 제가 오늘 대한민국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을 배우러 이곳으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시장인 제가 이야기하려니까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시장이 이야기하는 거나 시민이 이야기하는 거나 다를 이유는 없는 겁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일 텐데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은 100%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 제도적으로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2000시에서는 이제 곧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 행정 인력도 공무원도 예산도 본청 중심이 아니라 읍면동 중심으로 읍면동은 공무원 수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 권한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용역을 지금 줘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그 방향으로 봤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나 위험성을 줄이고 막을 수 있는 그 대안까지도 같이 이렇게 보완책까지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이래야만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된다면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겠습니까?
이야기는 제도적으로 그것이 충분히 보장되어서 오히려는 예, 그 반대가 되는 것이 훨씬 건강한 지역사회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욕심은 많이 나지만 예, 그래도 4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가장 소중하게 느끼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마을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이 결코 지역사회나 나라를 예, 행복하게 만들 수,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반대라는 분은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을 하나를 건강하고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역, 그보다 더 훨씬 큰 지역사회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의 마을을 살리는 것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한순간이 아니라 예, 지속성 있게 건강한 그 마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해내면 지역사회 전체를 바꿔낼 수 있고 나라를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2421개의 마을이니까요. 어떻게든 그 좋은 선례를 만들어낸다면 예, 그것이 421개 마을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이천은 예, 건강해지는 거죠. 전체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그,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좀 자세한 설명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예, 이렇게 채찍질을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성원을 보내주셔서 그 고비고비마다 잘 넘겨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주어진 시간, 예, 끝까지, 예, 시민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사명을, 예,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 우리 시장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답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진실이 담긴, 네, 우리 시민만 바라다 보고, 정말 절절한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및 또 읍면동 중심의 행정을 펼쳐서 정말로 명품 도시를 만들고 시민을 잘 섬기고 이렇게 명시장으로서 그 마음이 절절히 묻어났기 때문에 큰 감동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년도에는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김민영 농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과 함께 획기적으로 수매통도 지원해 주셨고요. 충전식 분무기도 도와주셨고 더 나아가서 겨울면에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몇 번이나 망설였는데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을 하지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농가소득 증진과 대월면의 입부터 자체 방화 마을로 유명한 그런 역사적 구장인데 역시 도농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대월면 자체 방화 마을에는 특화된 자체 품종을 생산해서 거기에 따른 별도로 건조를 하고 또 도종을 하는 그 미니 마을의 명품촌을 하나 만들어주시면은 아마 찾아오는 도심에도 많은 농산물을 팔 수 있고 또 우리 시장님으로서 많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어떤 특정 마을에 뭐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대월면 하면 이부터 양현대군이 자체 방화 마을이 유명하니 그에 특화된 명품 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떠느냐 해서 정리하면 우리 그 건조기 한 대 또 도종 미니 도종기 한 대 등등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시장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그냥 2010에서 많은 일 해주실 것을 저희가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기도 바쁘신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기대할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장평이 이장 서봉섭입니다. 뭐 저는 다른 데가 아니고 현재 농원천도로 207호선이 도로가 협조해가지고 609 전용도로 609 1-9 전용도로가 장평이를 거쳐 지나가는데 거기에 통로박스가 몇 군데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통로박스가 너무 좁아갖고 그를 넓히려니까는 자동차 전용도로 나기 전에 207호선이 먼저 조기 착수가 돼야지 그 통로 박스
문을 넓혀준다고 거기서 건의하셨고요. 그래서 이걸 207호선을 주기 착수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시리 이장을 맡고 있는 김상우입니다. 시장님이 대월면에 그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배려 맞춰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리는 지난해 우리 시장님께서 동남학교로 부시리 방문하실 때 건물을 보이는데, 그, 현재 대월면에서 부시리에서 송나리로 가는 18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워낙 그, 새마을도로로 조성돼서 길도 좁고 농기계가 같이 겹치는 바람에 외부 차량이 진입했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조속히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도로 문제네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대월면 쌀 전원 농예장하고 누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명함을 다 주셨는데 시장만 안 주시더라고요. 다음에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뭐 농민 대표로서 저희 그 조합장님도 애를 쓰고 계시지만 우리 또 시장님 또 우리 김용도 의원님께서 뭐 32개 시군 중에 7개 시군만 농민 수당을 주더라고요. 네,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대월농협이 육묘장을 한 4년 전에 개설을 했는데 고령농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부지를 더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그 대월농협 육묘장 땅에는 그 농로가 좁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3m를 내놔서 6m 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진입로들이 이제 2m 50짜리 북일 농로다 보니까 그 차량들이 우판을 싣고 나가다 보면은 사고가 번번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맞은편 쪽에 더바시스 쪽에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와 함께 교량을 하나 내주시면 그 저희 농민 1,500명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으니 시장님, 도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 이제 농사철도 됐는데 빨리 아마 좀 놔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또 그 농민을 위해서 그 농기계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상위 보면은 그 농지, 전업 농지에도 농기계 수리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천시에서는 잘 안 내준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는 내주는데 저희가 이천시는 뭐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신청한 개인적인 농가도 있고 저희 농협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면밀히 좀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부지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육묘장 옆에다가 간곡히 부탁드리니 제발 좀 하루빨리 조속히 허가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대월면 기업인력의 권혁동입니다. 예. 제 발음은 아니었고, 죄송합니다. 예. 그 해동천 이쪽 안쪽으로 있는 그 기업인들 중에서 화수 동남 처리장하고 연결이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 네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룡천이 있다라는 그 관계로 동말 처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예산을 좀 들여서 해서 그 기업인들을 위해서 그럼 조금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근데 여기 한 자리에 모인 시의원, 도의원님들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장을 지금 주요 계획의 여덟 번째로
지금 기재가 돼서 소개를 했는데요. 요거를 화장장 만드는 거는 세 번째쯤 계획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화장장이 19회잖아요.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 공원을 조성해 놓은 바람에 같이 만드는 바람에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은 둘째 치고 우선 화장장을 것도 만들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혈장 최민혁입니다. 시장님 환영드리고요. 그 대대 도리가 시도 3호선 도로 개설 공사 재차 권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원면 대대리에서 도리리까지는 마을 안길 및 농로길을 이용하여 공영버스 통행 및 농기계 등의 통행이 빈번해 도로폭이 너무 좁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선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도로 교통 불편한 상황과 대대도리리까지 시도 3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을 주속기 사업 추진하여 대원면 지역 주민들과 서로 연계되어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대원 사람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엄태준 시장님이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 대월면에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그 긍정적으로 대월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장상혁 면장님을 또 우리 대월면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상혁 면장님은 우리 대월면 이장님들과 우리 대월면 또 단체장님들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다. 대월 발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대월면에서 건의되는 모든 사항, 대월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 올라가면 바로 결제해서 100% 다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한 10몇 년 이전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천원 참석해 주시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른쪽부터 한 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감 우리 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인영 우리 큰형님 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준철 의장님 고맙습니다. 김한씨 고맙습니다. 교육이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냐면요, 우리 대월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시거든요. 항상 하나님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 전화 자주 못 드리잖아요. 저희끼리 있을 때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시장이 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우리 그 지역구 의원님들 다 오셨습니다. 저분들 전화번호 다 아시죠? 안 받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대신 문자를 해서 소통을 할 테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대원면민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우리 장상현 면장님, 우리 이장관, 각 단체장님들이나 바로 시의원님들께 하시면 바로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 보고돼서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엄태준 시장님이 업무 계획을 쫙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22년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그 엄태준 시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마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민선 7기 시장으로서는 마지막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신 것 중에서 또 일부 이제 해결된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신 제안 내용도 있고요. 오늘도 말씀 못 주신 내용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장님은 말씀하시고 어떤 이장님은 말씀 못 하시고 말씀하신 거는 하고 또 말씀 못 하신 건 못 한다는 그것도 공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다 우리 오늘 자리는 함께 못 하셨지만 장상현 위원장님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 공정한 것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대신 세금이니까 예, 시민 여러분들이 예, 쓰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우선순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대원병! 네!